건강 토크 시간 오늘은 해외여행을 나갈 때 건강관리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북삼성병원 박용훈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훈입니다. 네, 이 금요일마다 네. 속보나 네. 뭐 특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 두 분 계실 때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아, 기억이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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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해외여행 나갈 때 건강관리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알려드릴 텐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질문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들고요.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행 나가실 때 좀 설레는 마음에 또 긴장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고 맞아요, 그럴 맞아요. 텐데 그래도 꼭 챙겨보셔야 되죠. 그 가는 나라의 감염병 정보 같은 것들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뭐 미국, 일본 뭐 이제 그런 정도 일대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는데 네네. 여행 이제 지가 좀 이렇게 다양해지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 뭐 동남아 심지어는 그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가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특히 이런 그 열대 지방에는 우리가 이제 풍토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오래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이제 낯선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풍토병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병에 걸리게 되면 네.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병을 앓을 수가 있어요. 그 병을 처음 만나는 거죠. 그렇죠. 몸이.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생 수준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혹시라든지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셋이서 가족들 넷이서 네, 엄마랑 네. 아빠랑 저랑 오빠랑 이렇게 같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평소에 뭐 이것저것 잘 주워 먹는 저는 말짱한데 가서 부모님이랑 오빠가 셋 다 뭐 이제 편찮으시고 물갈이하고 이러면 아 이거 내 좀 건강해서 고맙긴 한데 먹는 것도 다 똑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른 건가요? 그럼요.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른 차이도 있을 거고 네. 우리가 이제 해외 가면 제일 흔하게 겪는 게 지금 얘기한 물갈아 먹어 생긴다는 설사. 예. 우리가 그걸 아예 여행자 설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 여행자 설사요. 네. 네, 여행자 설사라는 아예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체 여행을 가서 똑같이 먹었는데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살짝 배가 아프다가 그냥 끝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려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개인의 면역력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벼운 그 감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물이나 음식에 이제 그 이제 오염돼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건데 가벼운 설사로 끝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A형 간염 또는 네. 뭐 장티푸스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뭐 이질 이런 걸로 인한 설사면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야죠. 네. 아니 그러면 3박 4일 뭐 이렇게 갔다는데 그것만 잠깐 갔다 와서도 그렇게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어떤 약 같은 걸 좀 챙겨 가셔야 되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제가 뭐 얘기했던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미리 예방 접종을 받으면 항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사실은 나 다음 달에 여행인데 오늘 A형 간염 접종을 받아야지 하는 것도 물론 좋으나 네. A형 간염 정도는 미리미리 받아들이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위생 수준이 떨어지는 곳으로 갈 때에는 적어도 이제 장티푸스 네. 또는 뭐 그러니까 그런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받아놓고 네. 또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제 중남미 지역을 갈 때는 말라리아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리아 걸리면 뭐 물론 심한 경우에는 사망도 하지만 네. 대체로 가볍게 앓는 반면 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면 네. 심하게 앓아요. 그런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예방주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방약을 먹어야 돼요. 출발하기 일주일 전부터.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겨보셔야 되는 건데. 네.
예방접종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국가인지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일단 그 해외여행 전에 그 질병관리본부 이제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 네네.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그러니까 여행자 클리닉이 오픈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네. 최소 출국 2주 전에는 예방접종을 끝내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갑자기 생각나서 내일 출발하는데 안 돼요. 오늘 왜냐하면 예방주사를 맞아도 거예요. 항체가 생기는데 보통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네. 여행하기 한 달 전부터 네. 이제 이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확인을 해서 네. 최소 한 달 전에서 늦어도 2주 전에는 끝내야 돼요. 아, 그 약은 어때요, 선생님? 약 먹어야 하는 약을 복용해야 돼도 2주 전에 먹으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말라리아 예방약 같은 경우도 네. 적어도 출발 그러니까 1주 전부터 먹어야 이제 현지에 가서 그 효과를 보는 건데 아. 말라리아 약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2주 전에 먹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2주 전에 먹으라고 하는 거고. 황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브라질 이제 그 아마존 지역을 방송 때문에 갈 일이 있을 때 네. 황열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마존에. 아. 근데 이 황열 예방접종은 거기 그러니까 현지에 도착하기 열흘 전에 접종 받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이거 이런 정보가 없으면 그냥 네. 생각 없이 크루즈 여행 가겠다고 갔다가 못 가는 거죠.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진짜 아. 이거 보시다가 야, 뭐 이렇게 많이 마, 야, 가지 마. 그 딴 데 가. 국내로 돌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요즘에 뭐 메르스도 몇 년 전에 유행했었죠?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 뎅기열. 이런 것들은 사실 예방 백신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런 네. 건 어떻게 좀 예방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현지에서 주의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위생 수준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는요. 일단 물 조심하셔야 돼요. 물. 네. 물 끓인 물 드셔야 네. 되고. 제일 그렇죠. 물 끓여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생수 그 뚜껑을 따지 않은 네. 생수 확인하셔야 되고 아. 수돗물 드시면 안 되고. 네. 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손 잘 씻으시고. 네. 손 잘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또 간과하는 거 있어요. 얼음 드시면 안 됩니다. 오! 아, 더우니까 그래. 얼음 넣은 음료수 네. 많이 드실 텐데 네. 그 얼음이 문제가 될 네.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거기서 아. 나온 수돗물 가지고 얼린 얼음이면은 아, 거기 그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 조심하셔야 다 조심하다가 거기서 걸려서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아이스 커피 드셨다가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드시면 안 되고. 아. 그러니까 가급적 그 더운 나라 가서는 네. 날 음식 드시면 되지 않는 게 현지 음식 먹으려고 야시장 가고 이러잖아요. 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데운 거는 괜찮게 뜨겁게 요리한 거는 그렇죠. 뜨거운 요리는 차려놨죠. 교수님 이건 어때요? 수돗물을 받아다가 끓여서 먹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괜찮습니다. 생수 사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아, 끓여 먹으면 괜찮아요. 어느 나라건 상관없는 거예요? 네, 네. 끓여 먹으면 괜찮습니다. 오, 끓여 먹으면 괜찮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 동남아에서 뎅기열 네. 이제 많이 걸려서 오는데 네. 이게 이제 모기에 물려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모기죠. 모기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에 대한 그러니까 말라리아 유행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모기에 대한 주의 그래서 네. 곤충 기피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고 네. 그 야외 이제 외출 시에는 긴팔 옷, 긴 바지. 네. 그다음에 이 말라리아 모기는 주로 밤에 활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 밤 늦게는 이제 좀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 좀 삼가하거나 아니면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 방에 계시면은 좋죠. 그 저는 친구들이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런 산 같은 데 놀러 가면 항상 저 데리고 갔어요. 네. 제가 많이 모기 많이 흘려 가지고 방패로 옆 사람들이 안전하게 땀 많이 흘려요? 땀 많이 흘리고요. 몸이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8명 9명 있어도 제가 1등이에요. 항상. 네, 진짜. 근데 저도 여름 시작해서 여름 끝날 때까지 계속 물려요. 진짜로요. 요즘엔 좀 덜하더라고요. 네. 네. 모기 물리면 왜 이렇게 손톱으로 십자가 하면 얘네들이 간다.
안 아프다 그러는데 얘네가 불교 신자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이 깊이진 요즘 잘 나와 있고 쬐그마니까요. 그 뭐 해외여행 가시거나 이럴 때 왜 100ml 안팎으로 해야 네네. 되는 규정 있잖아요. 그거 잘 보시고 따로 그러네. 담아가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워낙 많이 물리셔서 네. 너무 많이 물리셔서 전문가적인 정보를 또.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그거 절반 뿌려도 저만 물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네. 너무 힘드시겠어요. 근데 말라리아 유행 지역 가시면 안 되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도 또 먹어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예. 네. 자, 그리고 비행기를 이제 타실 때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죄송해요. 목이 메이네요. 좁은 비행기 안에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이렇게 앉다 보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고. 네, 네. 이코노미 아니면 되나요? 이코노미 아니더라도 생길 수는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코노미 클래스 이제 앉아보신 분들은 일단 너무 좁아요. 맞아요,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불편한 자리에 이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데 네, 네. 이게 또 기내 환경이 습도도 낮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건조하고 산소 농도, 기압 이게 지상의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혈액이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좀 빠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혈액이 좀 걸쭉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네. 이러면 이게 좀 정체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에 있는 혈액에서 혈전이 생기기가 쉬운데 네. 그 혈전이 깊은 하지의 깊은 부위 정맥에서 이제 딱 막으면 그게 이제 심부 정맥 혈전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심한 통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꼭 뭐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 있을 때만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어디든지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자동차 여행할 때도 네, 마찬가지죠. 안 쉬시고 네. 몇 시간 쭉 달리시면 네. 생길 수 있는 생길 거잖아요. 생길 수는 있지만 이제 환경이 특히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습도도 낮고 산소도. 기압도 낮고 이러니까 생기기가 훨씬 쉽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는 물도 잘 챙겨 먹고 해야 되나요?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가지고 네, 네. 탈수가 되지 않도록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네, 네, 네. 네, 계속 좀 물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들이 괜히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요. 물 드시겠어요 하는데 굳이 안 드시는데. 아,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물을 이렇게 권할 때는 네. 목마르지 않아도 그냥 받아주시는 그냥, 아,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처음에는 얼마예요? 요즘은 파는 데도 많잖아요. 네, 그 맞아요. 저렴한 아, 적강공 타고 다니니까. 그래도 물은 그냥 추죠. 아, 그렇구나. 네. 받아 먹어야겠네요. 생각보다. 아, 그럼요. 근데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한 분들, 원래 뭐 좀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아, 그렇죠.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단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 그러니까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네. 이게 단지 그냥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네. 그렇게 나온 피떡이 이제 뭐 폐동맥을 막거나 이러면 이제 심각한 그렇죠. 예,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특히 그 이제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코노미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수칙을 네.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예방 수칙 있어요? 일단 자리를 예약할 때. 네. 예, 창가 쪽보다는 복도 쪽으로 많이 움직이시게 명당 자리를 놓치고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창가 쪽에 앉아 있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해가지고 자주 못 일어나지를 나가게 못하게 돼요. 되는데 복도에 앉아 있으면 내가 수시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 일어나서 좀 걸으셔야 돼요. 네네네. 그 다음에 그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복용하지 않는 분도 이제 출발하기 하루 전부터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도 예방 수칙에서 도움이 됩니다. 아스피린 네. 복용.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리가 심하게 잘 붓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네. 압박 스타킹을 좀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시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리고 네네. 앞서도 강조했지만 물. 자주 마시고 네.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또 커피나 술은 자제하셔야 되겠죠. 아, 아, 올라가서 먹으면 좀 많이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복도 자리가 제일 좋네요. 오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예. 예, 일부러 복도 자리로 앉아요. 어, 그렇구나. 자유롭게 그,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복용해야 할 말라리아 예방약이나 이런 약을 먹고 나서 아스피린 먹는 것도 상관이 없나요? 네, 네 아스피린은 네,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또 이렇게 비행기 타면 귀가 막 아, 맞아, 맞아, 이착륙 할 때 네. 너무 아프고 네. 그런 어른들은 이게 침을 꿀꺽 삼키거나 하품하면 네. 되는데 맞아요. 아이들은 그게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애들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되게 울죠. 네네. 그게 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애들이? 아, 그러니까 아이가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압력의 차이 때문에. 아,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껌을 씹게 하거나 뭐 사탕을 먹이라는 네네. 얘기도 있기는 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네. 침이 넘어가면서 꿀꺽 삼켜서 그런 건가? 그 껌이나 이런 걸 쉽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이도라고 네.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귀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 관이 있는데 그 관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히면서 통증, 아, 압력 차이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실제로 아픈 거군요. 네네, 실제로 아픈 겁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아기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네. 그것도 미리 좀 먹는 약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른들도 그런 약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품을 할 때 뭐가 뻥 뚫리는 느낌 있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게 괜찮아지는데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것도 해봐 이런다고 애들이 하진 않거든요. 네, 나를 네. 했는지 눈치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뭐 이 방법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막상 이제 여행지에서 도착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 게 아, 내가 너무 애국자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요. 시차 적응이 가실 때 가셔서 힘드시고 또 오셔서는 겨우 적응할 만했는데 도착해서 그렇죠. 한국 맞아, 맞아. 시간에 적응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한 2, 3주를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 갔다 보면 네. 미국에 가 있을 때 시차증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보다 더 심하거든요. 아. 네. 이게 동쪽으로 갈수록 아. 네. 우리가 이제 우리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4시간보다 조금 길게 우리 이제 생체 시계가 있는데 네. 동쪽으로 갈수록 이 시계가 짧아지는 효과 때문에 시차증이 더 심하게 생겨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구나. 아니, 한 30몇 년째 저는 언제 갈지 모르는 미국 시차에 맞춰서 살고 있는데. 예. 그러면 좀 빨리 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미리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이제 며칠 전부터, 네. 그러니까 조금씩 수면 시간, 그러니까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현지 시간에 맞게 이제 한 시간씩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하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조금 덜 생기, 보통 시차증이 생기는 게 이제 그 시차가 6시간 이상 네. 생기는 나라에서 시차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추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뭐 백수도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네, 바쁘게 일하다가 이제 여행 뭐 휴가로 이제 뭐 내일부터 휴가야 그러면서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가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맞추기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적어도 그렇다면 여행하기 전날 정도부터라도 수면 시간은 어렵더라도 이제 음식 먹는 시간이라든지 네, 네. 네. 그런 정도까지는 좀 맞춰 놓으면은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사실 우리 이제 보면은 저녁에 우리 쌈 싸서 먹으면은 잘 잔다. 잠 잔다, 맞아요. 네,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에 소화 잘 되는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 있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도 이제 잠을 자야 될 시간이면 전날 저녁 메뉴를 이제 잘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깨어 있는 시간에 햇볕을 많이 쬐는 것도,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이제 빨리 시차에 적응해가지고 분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이제 햇빛을 쬐어놓으면은 세로토닌 생성이 많아지는데 얘네들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니까. 아. 네. 그리고 멜라토닌이 그 영, 그러니까 그 보조제 형태로도 나와 있거든요. 멜라토닌 드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실제로 복용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아. 한번 멜라토닌 현지에 가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드셔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해외여행 한번 떠나려면 약 많이 먹어야 돼요. 미리미리 챙길 게 많네요. 참 많은데요. 자 그럼 여행지에 가서 아까 뭐 물갈이 이야기도 했지만 네. 뭐 심한 설사가 났다. 네. 배탈이 났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뭐 이제 사실은 기다려야죠. 그 이제 설사가 생겨야 그러니까 이제 위장관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얘네들은 쉬게 해주면은 대부분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조금 이제 음식 먹는 거를 좀
참가하고. 자제하시고. 네, 그러니까 물론 수분과 전해질 보충은 해야 되겠지만 네. 좀 쉬어주면 대개는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특히 여행자 네. 설사 같은 경우는 가볍게 물갈이 하면서 앓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만약에 설사가 좀 심하거나 네, 열이 난다. 네, 열이 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열 나면 설사 난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 병원 이제 이거는 가야 네, 되는 이거는 오셔야 현지에 있는 병원을 가거나 아,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행지가 현지에 있는 병원을 가기가 애매한 조금 위생 수준이 열악하고 현지에 그런 시설이 좀 열악한 곳이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미리 상비약으로 좀 준비해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지사제를 준비해 가는 것도 필요하고 지사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행자 설사가 잦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병원에 가면 그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해 주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항생제를 가지고 여행제 갔다가 네. 열이 나고 설사가 좀 심한 경우에는 일단은 응급 조치로 그 약을 먹고 그다음에 현재 빨리 이제 오셔야 예, 돼요. 귀국해 가지고 이제 바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고산병 있는지 그런 높은 지역 네네. 여행하시는 산으로 분들도 그렇고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는 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아, 고산병도 사실은 예방약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예방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이제 좀 높은 지역을 갈 거면은 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아. 네,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의학 약학계 굉장히 연구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아, 이게 이제 여행 의학이라 그래서 네. 또 그 여행자들을 위한 이런 그러니까 뭐 시차증이니 고산병이니 이런 여행자들에게만 발생하는 이러한 질환에 결국은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도 되어 있고 네. 또 이런 그 약을 예방약을 처방해주는 클리닉들도 병원마다 있으니까 네. 이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 근처에 가까운 대학병원에 여행자 클리닉을 찾아보시면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행 잘하고 귀국하셨을 때 또 이렇게 열 감지 뭐 이런 것도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네. 이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질병.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최소 여행 갔다 와서 한 달까지는 네. 내가 열이 생기는지 설사가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셔가지고 한 달. 예. 네. 그 만약에 내가 설사라거나 열이 났잖아요. 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예. 한 달 전에 어디를 다녀왔습니다라는 얘기를 의사한테 해줘야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것도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잠복기 기간 중에도 이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이게 그런 퍼질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인 게 확인이 되면 네.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헌혈하러 가셨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서 체크하거든요. 어디 갔다 오면 한 달, 뭐 6개월, 1년 네, 동안 네. 헌혈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뭐 이제 헌혈자를 위해서 수혈자를 위해서라도 자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즐겁게 또 여행 마무리 하셔야죠. 예, 예. 자, 오늘 건강 토크 시간에는 해외여행 나갈 때 건강 관리 어떻게 하셔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렸 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